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니다. 제가 자주 올리는 분이죠. 영상에서 자주 올리시는 분, 손웅정, 손흥민 국가대표 주장의 부친, 손웅정 씨가 피소가 됐더라고요.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인가요? 본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물론 본인 아들의 유명세 때문에 이제 한 거죠.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볼기짝하고 이제 어디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손웅정 씨하고 또 손흥민의 형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죠.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있고, 댓글에서는 상당히 손웅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안 봤다. 이럴 줄 알았다. 하는 등 있고, 또 반대로, 아니, 축구 아카데미를 뽀송뽀송하게 다니려고 했냐. 몇대 맞고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애를 무슨 그러면서 어떻게 축구선수 시키냐 등에, 예를 들어, 손흥정 코치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런 댓글이 또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정 씨가 워낙,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또 축구협회 사태도 있고, 크린스만 사태가 있으면서, 저도 그런 영상을 올렸었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손흥정에 대해서 워낙 기대를 많이 했던 차라, 이번 일이 이제 이렇게 터졌을 때, 손흥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고, 또 손흥정에 대해서, 뭔가 좀더 옹호하려는, 이렇게 하는 쪽이 훨씬 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흥정 씨가, 이번 건으로 상당히 뭔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뭔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코너에 몰릴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뿌려놓은 게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도 할수 있고,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이제 진짜, 지난번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희문고등학교 축구랜드 농구 감독. 서정훈 씨하고 이제 라이벌이었죠.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구설수에 올라섰잖아요. 좀 애를 때렸다, 학폭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동안 이제 일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일어나다가 또 이제 희문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좀 사람이 이제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은 의심을 받는데, 손흥정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미담만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번 정도는 아마 그렇게 크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또 박세리 아버지가 이제 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박세리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부녀지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소송이 있었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에서 학부모하고 일어난 일들이라, 큰 문제로 일어날지 같지 않은데, 다행이라, 그러니까 손흥정 코치, 감독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저쪽이 이제 학부모가 돈을 요구했다. 20억을 합의금으로 요구했고, 5억 이상에서 이제 20억, 많게는 20억까지, 최대 20억까지, 그러니까 5억 이하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이유가 손흥민이 유명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어떤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이런 데서는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백종원 씨도 그런 것 때문에 나왔었잖아요. 저쪽에서 돈을 요구했고, 1억 얼마씩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이제 공정위에 재소하고 이런 식이 나타난 것처럼, 만약에 돈 문제가 없었으면은 백종원 씨 저번에 프랜차이즈 쪽그 부분도 만약에 이제
돈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백종원 씨가 상당히 좀 공제에 몰리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공제에 몰리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백종원 씨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손흥정 씨도 그렇고, 뭐 때린 것 자체는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폭은 학폭이니까. 근데 그 학폭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냥 학폭만으로 끝났으면, 예를 들면 뭐 합의는 없다. 우리 애가 받친 거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들다. 라고만 갔으면 손흥정 씨도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학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잖아요. 예, 엄격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아마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컸는데, 그 백종원 씨도 그렇고 이제 손흥정 씨도 그렇고 상대 쪽에서 돈을 요구하는 녹취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국민이 역전돼 버리는 거죠. 예, 국민이 역전돼 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것보다 손흥정 씨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간에 희망이고, 대한민국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축구협회 협회장으로까지 이제 추천을 했었잖아요. 정말 사심 없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학폭 문제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 얼룩 져지거든 사람이. 예, 얼룩 져집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는 거지. 뭔가 이게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학폭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좀 이제 뭐 협회장으로 뭐 추천하려고 할 때 학폭이 있었는데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근데 저는 왜 이제 그게 걱정이 되냐면, 손흥정 씨가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에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뭐 축구협회 회장이 아니더라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대한민국 축구에서 본인이 어떤 발언권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꼭 올라갔으면 하는 사람인데, 요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얘기가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협회 상당히 욕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몽규나 이런 분들이 정말 속으로 봤을 때는 야, 뭐 살았다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아마 그놈이 그놈이지 뭐 나만 더럽나, 쟤네들도 다 저렇게 더럽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껀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흙탕물이 튀겨버리면은 정말 똥물이 튀겨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겨묻은 놈이나 똥 묻은 녀나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 그 격언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겨묻은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욕한다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예 뭐 손흥정 씨도 흠이 있는데 뭘 누가 인간이면 살면서 흠 없는 사람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혁신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라는 것이 이제 혁신으로 가야 될 상황에 지금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매해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흥정 씨의 요번에 그 학폭 문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분이 뭔가 좀 흙탕물이 튀어서는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들다가, 다행스럽게 20억 합의금 설 녹취, 그리고 5억 이상 합의금 녹취가 딱 나오니까, 일단 5억을 요구한 거잖아요. 5억을 요구했는데 20억까지 요구할 수도 있었다. 내가 20억 요구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니까, 사실 요구한 금액이 이제 5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저는 드는 생각은, 합의 안 하시길 정말 잘했다. 만약에 거기서 돈을 줬다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일파만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절대 주면 안 돼. 백종원 씨도 돈 안 주기 잘했어요. 어떻게 돈 주면 안 돼. 합의금 주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그 돈을 줬다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을 줬으면 돈을 준 대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본인들이 정말 뭐가 죄가 졌구나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백종원 씨도 그렇고 손흥정 씨도 그렇고 돈을 안 줬던 게 천만다행이고, 특히 이제 손흥정 씨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5억을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뭐 썸네일 썼지만 5만 원도 줘서는 안 되는 거였다.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이 예를 들면 만약에 아동 학대로 예를 들면 피소가 됐다,
그럼 그냥 죄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재판으로 가서, 예를 들어 뭐 벌금이 나오든 뭐 집행유예가 나오든 이랬다고 그러면, 아, 죄송하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앞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그냥 형을 받는 게 맞고, 그게 뭐 벌금으로 끝날지 아무것도 안 끝날 수도 있는데, 안 끝날 가능성이 크죠. 그냥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그걸 겁을 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돈을 줘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는 5만원도 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손흥정 씨는 지금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으신 분이야. 예. 할 일이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종원 씨도 뭐 아침에 여기 그 댓글을 보니까 뭐 욕도 많이 하고 뭐 그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사람도 없어요. 프랜차이즈에서 그만한 사람도 없어. 대부분 다 도둑놈들이고 어쨌든 간에 본인들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아,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배불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축구선수 중에서 자기가 1등하고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아 하는 축구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응? 호날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가 안 그렇습니까? 응?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욕심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백종원 씨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 그리고 손흥정 씨 정도 되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렇게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말이에요. 제가 이 청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송을 왜 하냐면, 이게 그냥 YTN이든 어떤 MBC든 KBS든 이런 데는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이는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뚜렷하게 빨간색이나 파란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면 뭔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임팩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쨌든 간에 어떤 라인을 딱 잡든지 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강박관념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조회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든 손흥정 씨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도토리 키재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방송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미흡한 면이 많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런 부족한 방송이라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주안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 그나마 도토리 키재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손흥정 씨가 이런 일이 났어도, 이런 부분에서 손흥정 씨가 어쨌든 간에 형을 맞더라도 돈을 주고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러면 이게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그냥 손흥정 씨가 죄진 줄 알아. 죄진 줄 알아요. 그 학부모랑 예를 들면 어떤 타협을 했다든지 어떤 합의금을 왔다 갔다 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손흥정 씨는 손흥민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흙탕물을 튀기게 되고, 본인의 명예에도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백종원 씨도 이번에 뭐 상장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뭐 그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상장하려고 하니까 이걸 무마하고 싶지 않겠어요. 앞으로 좀 큰일을 해야 되는데. 손흥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염두를 해두잖아요. 저 사람이 떨 거다. 저 사람이 지금 앞으로 이제 뭐가 있는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벌벌 떨고 뭔가를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움츠러들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쟤네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 손흥정도 손흥민 때문에 손흥정이가 결국은 고개를 숙일 거다. 아들 이기는 놈이 아빠가 어딨느냐. 지가 아무리 성격이 강해도 자식을 어떻게 보면 볼모로 싸울 수는 없겠지. 라고 해서 20억 얘기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백종원도 지금 상장한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있는 연돈 돈가스 있는 사람들이, 아, 거기다 대고 이제 내가 돈 안 주면 난 여기 고소해 버릴 거고, 그럼 당신 뭐 상장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한 거기 때문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늘 청년의 힘에서도 얘기하지만, 청년들한테, 앞으로 살 청년들한테도 이런 일들은 안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을 앞두고 항상 뭐가 생긴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좋은 일들을 가지고 담보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지를 삼아서 그 사람한테 훨씬 더 좋은 것을 뺏으려는, 본인이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뺏으려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늘 존재해. 그럴 때 결국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본인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작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너무 연연해서 거기서 뭔가 어떤 승부에 떨지 말아라. 그 사람하고 예를 들면 내가 전투를 함으로써 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 그건 안 해도 좋다. 큰 시야에서 보면은 다 보이지만 막상 자기가 거기서 하면 그게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손흥정 씨도 본인이 제3자로 가면 당연히 합의금 안 주고 제 입장에서 봐도 미쳤어. 20억이고 5억이고 말도 안 되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게 안 그렇게 되는 거지. 떨리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백종원 씨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아 내가 이거 그냥 1억씩 주고 상장하면 몇천억씩 버는데 아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아마 상장도 못하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돈은 돈대로 잃고 아마 지금 모든 아마 그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도 돈 달라 나도 돈 달라 이렇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손흥정 씨도 이번에 돈 가지고 타협 안 하길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손흥정을 통해서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터치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응? 어디 있어. 요번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심 마음속으로 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어? 이강인 같은 애들이잖아요. 응? 이강인 제가 싫어하진 않지만, 이강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유, 그래 봐라. 너희들도 막 결국은, 나만 뭐 이렇게 나쁜 놈으로 얘기하지만, 야, 니네 아버지도 저러네. 이렇게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속으로. 응? 하겠어, 안 하겠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손흥정이가 미웠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이 침해된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본인한테 어떻게 좀 이익이 다시 붙게 될 것인지, 내가 다시 뭔가 명예회복이 될 것인지 이런 데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손흥정 씨가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판단 잘했다. 백종원 씨도 판단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당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